퀵보이스 퀵보이스입니다. 매일 YTN 라디오로 흘러나오는 목소리 중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목소리를 픽해서 퀵으로 쏴드립니다. 20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최종 후보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선출됐습니다. 하지만 경선 경쟁자였던 이낙연 후보 측의 반발이 거셉니다. 이번 3차 국민투표에서는 그전과는 다르게 이낙연 후보가 62%를 얻으면서 이재명 후보를 앞섰죠. 이낙연 캠프 정치개혁 비전위원장 김종민 의원은 이 결과에 대해 이렇게 해석합니다. 일단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텐데요. 3차 선거인단에는 아무래도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 중에 약간 이제 좀 중간층에 가까운 중도층에 가까운 분들이 많이 참여했다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그 당시에 이낙연 후보가 의원직 사퇴를 했던 시점이 예. 이 3차 선거인단 모집 시기하고 좀 겹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이낙연 후보를 좀 지키겠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중간층 지지층이나 아니면 호남 지지층 중에 예. 3차 선거인단의 참여율이 좀 높을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조직적으로 이낙연 후보 측에서 캠프에서 조직적으로 많이 참여를 시켰다. 이거는 좀 무리고요. 그다음에 좀 결정적으로는 이렇게까지 큰 변화가 일어났던 것은 결국은 그 상황이 이슈가 영향을 미치는 게 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대장동 예. 관련된 이슈가 예. 아 이거 민주당 전체가 이대로 가면 좀 위험하겠다. 그런 위기의식 같은 게 이 예. 3차 선거인단 같은 경우는 많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종합해보면 대장동 의혹건 때문에 이재명 후보로는 대선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중도층 사람들이 이낙연 후보를 선택했다는 말인데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이번 3차 선거인단 결과에 대해 민주당 지지층도 대장동 게이트를 이재명 게이트로 인정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이재명 캠프 대장동 TF단장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거는 저는 예. 좀 동의하기 어렵고요.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권리당원이 아까 제가 말씀 대로 18만 명 정도 투표했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에서도 그런 투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예,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요. 예, 권리당원이라는 게 이제 권리당원이지만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숫자가 많아지면 지금까지 쭉 보면 여론조사랑 거의 비슷하게 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는 지금은 저희가 약간의 아주 미세하게 영향을 미칠 개연성은 충분히 있는데 네. 지금 윤석열 후보가 얘기하는 그런 거는 결코 아니다라는 게 저희 분석입니다. 네. 현재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무효표 계산 관련해서 이의를 냈죠. 당원 당규를 오독해서 잘못 적용했다. 그러니 결선 투표를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캠프 측 김종민 의원의 목소리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예, 네. 사퇴한 후보자의 표는 무효로 한다 했을 때 이 사퇴한 후보자의 표 우리가 선거를 여러 번 하니까 우리 이낙연 캠프에서는 사퇴하기 이전의 표는 예. 이거 표 참여까지 이거 무효화시키는 것도 이거 확대 해석이다 예.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저쪽 이제 당에서는 선관위에서는 예. 사퇴하게 되면 그 전까지 다 합해서 다 무효화시킨다 이런 입장으로 계속 이제 고수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당원 당규에 대한 유권 해석이 다른 겁니다 서로. 이재명 캠프 측 김명욱 의원은 절차상 아무 문제도 없다며 이낙연 후보는 경선에 하루빨리 승복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먼저 이 당내 경선에 참여하는 것은 경선 승복을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네. 경선 승복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경선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는 거고요. 네. 또 경선은 상호 합의된 또 당원들이 투표로 결정된 방식과 룰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네, 이런 과정을 쭉 보면은 이번 경선은 절차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그리고 이해찬 당대표 때 이게 발의돼서 통과가 됐던 사안인데 네. 그때도 뭐 이낙연 후보가 거의 대세론을 유지하고 있던 시기였고 그때도 이낙연 후보 측에다가도 이 의견을 물어보고 또 전혀 문제제기가 없던 사안입니다. 네, 그리고 중간에도 아시다시피 이낙연 캠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고 당 지도부나 선관위도 원래 당원 단계대로 가야 된다. 이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강행 규정이다. 이런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예. 경선 결과가 나온 이듬해 다시 그것을 끄집어내서 반복하는 것은 저희 당의 원팀 정신이라든지
우리 강한 단계를 만든 배경이라든지 우리 과거의 전통을 모두 무시하는 일이다 이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고요.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선에 참여하는 것은 승복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 부분은 꼭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핏보이스 퀵보이스는 3차 국민투표에 따른 이재명, 이낙연 후보 측의 전혀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지금 시각 1시 25분 52초 지나가고 있습니다.